LBEOLS 제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줄은 밑으로 들어가있는데 이 상태에서 매번 시동할 때마다 숙이지 않게 개일차로 정도 해서 요 부분에다 고리에다가 걸어놓으시고 시동 걸 때는 내발을 잡고 시동줄을 잡아당기면 시간이 걸리고 이 상태에서 내가 전진을 하는데 전륜구동 모델이니까 그냥 바퀴 굴러가게끔 작업을 하잖아요. 그때는 내발만 잡아당기면은 앞바퀴가 굴러갈 수 있게끔 그래서 쭉 가다가 혹시나 쇼턴 같은 거 하실 때는 앞바퀴를 들고 턴을 하시는가 아니면 내발을 살짝 밀어가지고 자동바퀴가 그 미션으로 굴러가는 거를 방지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레버 자체는 잡아놓은 상태에서 내가 전진을 안 하고 그냥 멈춰 있는다 그랬을 때는 레버를 당연히 전진을 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레버 잡혀 있는 상태에서 헛바퀴를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미션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특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같은 데 진행을 하실 때는 그때는 레버를 수동으로 움직이시고 잔디밭 안에서만 잔디밭이나 작업 환경 안에서만 레버를 잡고 주행 모드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좀 정비하실 때 오일 교환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오일 교환은 엔진 자체가 가동 시간으로 25시간에 한 번씩 오일을 교환하시고 오일 두 번 교환하실 때 50시간 되면 에어필터를 교환하시고 에어필터 두 번 교환할 때는 플러그를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어필터는 작업 후에는 항상 커버를 열어가지고 항상 철벽을 털어가지고 고무나 이런 부분이 혹시나 찢어져 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교환인데 그게 아닐 때는 항상 털어내신 다음에 먼지를 다 제거하고 다시 에어필터를 조립을 하시고 오일을 교환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 한 0.55 정도에서 아니면 0.6ml 정도 들어가니까 오일 뚜껑을 여시고 조그만 통을 하나 받치시고 옆으로 90도로 눕히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눕혀놓고 나중에 오일이 다 빠지면은 그 다음에 세워놓고 그리고 오일을 대부분 이제 0.5ml 정도 주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날이나 이런 걸 교환하실 때도 어떤 분들은 반대 방향으로 기울이시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에어필터는 항상 위로 올라가게끔 옆면을 기울이고 밑에 하단 부분을 청소를 한다든가 날 교환을 하시면 됩니다. 이 레버 자체는 어떤 분들은 이제 고정을 하시는데 고정은 절대 하지 마시고 왜냐면은 밖에서 이탈하면 무조건 혹시나 뭐 작업 자체가 이제 경사 있는 데서 작업하시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이거를 고정해 놓으면 날이 계속 회전하고 얘도 같이 넘어져 있으면 사람이 이제 다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번에는 내가 손을 놨을 때 이탈했을 때는 무조건 엔진이 정지가 돼야 됩니다. 사용 방법은 클러치 케이블 핸들 잡고 시동줄 잡아당겨가지고 시동을 거시고 그 다음에 작업 환경까지 이동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동 레버를 잡아가지고 주행을 하시면 되고 쇼턴 같은 거 하실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바퀴를 들고 앞부분만 들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혹시나 쇼턴 할 때 자동 레버 잡혀 있는 거를 깜빡하시면 안 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습관은 쇼턴 하시던 간에 무슨 간에 레버를 놓고 원래 턴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리고 다시 전진할 때는 잡아당기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